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 그리고 댓글에 막 써주시는 내용들을 제가 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물론 이제 설명해 주실 내용들이 따로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부터 몇 개 좀 소화를 하고 본 내용으로 다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우선주가 엄청 급등하던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는? 우선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적으로 네. 괴리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우선주가 오르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시장이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정도의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사실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덜 오른 종목이나 아직 더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해당 종목에 내가 이 해당 종목을 막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네네. 그럴 네네. 경우에 아예 우선주라도 살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주가 네. 어떤 특징이 생기거나 누가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거죠. 네. 이게 괴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보통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주는 좀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네? 뭔가 좀 다른 쪽에 이게 테마라거나 스타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이렇게 우선주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쪽에 또 쏠림이 나타나면서 우선주가 같이 올라오는 이런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주가 뭐 특별하게 더 예를 들어서 배당 때문에 뭐 또는 우선주가 상대적인 계율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부터는 우선주만 갈 거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지금 순환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우선주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우선주는 이제 그 해당 회사의 이제 주식 가운데 의결권은 없으면서 배당을 좀 더 챙겨주는 그런 주를 이제 우선주라고 하는 거죠. 배당 우선준다. 네, 거기 이제 우선주고. 우선주 오르면 끝물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던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많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 과거에 우선주, 많이. 예, 우선주까지 올라가면 이제 끝물이다. 예.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예. 과거에 보면은요, 우선주가 오르면 끝물이라는 얘기가 나온 얘기는 다른 게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돈을 항상 더 수익이 낼 때를 쫓아가야 되는데 없다. 이제 뭘 찾아볼까 했더니 항상 뭐 저가주, 말도 안 되는 테마 또는 우선주 이런 게 오르면 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과거의 교훈이 그냥 무시할 경우는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뛰어내려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알고서 우리가 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자사주 매각을 했나 봐요. 네. 네. 그게 저 호재입니까 아니면 악재입니까? 저는 그 내용을 지금 못 봤는데요. 네. 개별 종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뭐 쉽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그 자사주 매각을 한 네. 이유가 있죠. 자사주 매각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에 따라서 주가는 좀 달라지는 거고요. 아. 자사주를 예를 들어서 뭐 오너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외국인이나 어떤 롱텀의 펀드에 미국의 펀드 연기금 펀드에 팔았어.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호재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데 뭐 조그만 주식에서 조그만 기업에서 뭐 운영비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자세를 팔았다 이런 것도 악재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지금 내용을 못 봐서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네. 거라고 지금 짧게 생각합니다. 몇 개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디너쇼인데 밥 안 주냐는 얘기는 왜 합니까? 밥은 여러분이 집에서 알아서 챙겨 드시고요. 신재생은 왜 재생이 안 되나요? 신재생 쪽이 요즘 많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신재생 쪽이 요즘 분위기가 썩 좋진 않나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약간 이론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요.
제가 다 끝나고 혹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여러분 저 보고서들을 보면요. 저는 애널리스트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만 원에서 2만 원 가면 목표 주가를 또 올려요. 3만 원 가면 또 올려요. 오, 신기합니다. 4만 원 가면 또 올려요. 네.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지면 더 내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거의 후행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많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 시황에 연관되는 지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계속해서 포워드 실적을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EQ에 좋았잖아요. 3Q는 EQ보다 더 좋대요. 네. 또 4Q는 더 좋대요.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직접 투자하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말씀드리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뭐 좋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추세적으로 나빴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어디쯤이냐에 따라서 지금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종목들도 그렇고 전체 경기 사이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영업이익이나 이익단이 네. 앞으로 이번 2Q는 이만큼 나오고 3Q는 이만큼 나오고 4Q는 이만큼 이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더 올라갈 거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래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4Q까지 오르고 내년에 꺾인다. 그에 꺾인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적 없죠. 아,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디쯤인가 이게 피크가 어디쯤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피크까지 우리가 이 주식을 들고 가고 내가 이 보유 종목을 들고 간다. 내 종목이 만약에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맨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한동안 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쉬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섹터별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2015년도, 2016년도에 우리 그 중국의 내수주 부양이라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이 피크 치면서 10배고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격 못 가잖아요, 지금도. 네. 그때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도 있고 또는 몇 개월 순환할 수도 있고 그 피크를 치고 꺾이는 그런 순간이 생기거든요. 네. 사실은 신재생이나 풍력이나 태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 영향과 함께 미래의 성장을 가지고 올라왔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끌었었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땡겼냐. 예,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네. 내가 어떤 기업을 A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에 지금 현재 실적은 200억인데 뭐 이 영업이익 200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시가총액 1조예요. 그러면 멀티플이 PR이 50배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200억뿐이 안 되는데 이익이 뭐 3천억까지 간다. 2천억까지 간다. 그러면 1조가 PR이 5배뿐이 안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2천억 가는 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시화돼서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추이를 보면 알거든요. 또 애널리스트의 네? 보고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고 나서 그 이외가 없는데 자료도 없고 전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반영하고 있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피크를 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제가 팁으로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 했었고요. 아. 똑같이 재생 쪽도 네. 신재생 쪽도 좋다라고 하면서 미래의 것들 다 땡겨서 이미 반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CS 베어링이나 CS 윈도 한참 거래를 했는데 그네들이 얼마나 올랐어요. 엄청나게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8배에서 10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종목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시가총액이 그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그만큼 많이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반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이 그러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것을 반영을 했으니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네. 미래의 이익을 반영했을 때 보면은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든지 가격이 올라갔다 10만 원 됐다가 7만 원 떨어지면 10만 원 됐던 게 7만 원 됐으니까 싸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미래의 이익이 10만 원이 적정 가격이야. 그래서 10만 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만 원으로 빠지면
다시 그러면 이제 야, 가격 매력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경우구나. 그러니까 이전보다 싸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이게 충분히 미래 이익을 이제 충분히 끌어당겨서 가격 올려놨는데 그보다 떨어졌다면 그 미래 예. 땡겨갔을 예. 이익을 이제 예. 다시 한번 찾아갈 수는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네.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미래 이익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조가 미래 이익을 다 뭐 2년이나 3년치를 땡겨서 썼는데 얘가 쉬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야, 이게 시가총액 1조가 아니고 2조까지 갈 수 있는 미래 이익이 생긴다는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다시 갈 수 있겠죠. 새로운 사업을 뭐 인수를 한다든지 예, 예. 뭐 이렇게. 그러면 또 갈 수 있겠죠. 네. 그러기 전에는 일단 미래 이익을 땡겨서 써서 한 차례 크게 상승한 이후에는 굉장히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쉬어갔다가 다시 가는 가격 메이트가 생길 때까지는 네네. 그런 현상이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올랐던 탑픽에 있었던 것들은 네. 지금 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가격 조정이 생기니까 내가 손실이 나니까 이제 네네. 힘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내가 그것에 몰빵해갖고 여기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비중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는 나 그런 거 상관 안 해. 뭐 탑다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이 기업을 믿어. 이 기업은 다시 거기를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어라고 끝까지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 그렇게 계속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체 비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월요일 날이요. 전체 비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가 얘가 갖고 있고 나머지 갖고 있다. 그럼 저는 그런 것들은 성장성 있는 주식을 가져가야 보유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막 성장성을 보고 좀 많이 투자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면 예. 이거 다 계속해서 기다리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뭐 네. 일정 부분 30%든 50%든 정리를 네. 하고 네.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는 게 오히려 낫고 만약에 네. 전체 내 투자가 100만 원인데 그중에 10만 원 정도만 네. 했다면 그 정도라면 충분히 좀 버틸 만한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익 내가지고 네. 그걸 메우면 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맨날 시황을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시황 그만 얘기하고 섹터나 종목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시황을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 종목 10%든 20%든 가져갈 거야. 또는 나는 100% 몰빵이라도 나는 이 회사를 믿어. 나는 이거를 가져갈 거야.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상투를 치면서 한 뭐 20% 30% 빠지는 시장이 돼버리면요. 뭐 성장성이 뭐고 하네. 시장이 가격이 전부 다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시황부터 생각을 하고 그 시황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또는 언제쯤 내가 뭐 일부분 정리할 건지 이것을 네. 판단하고 그 다음에 종목에서 그 다음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항상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시황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난 정말 이제 이 종목만 생각한다 이래서 시황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방향 잡기 시작하면 지하물이 좋은 종목이라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시황이나 타이밍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가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기다리신 분도 있으니까 네.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 네. 말씀 해도 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은 여러분들 맨날 그 기다리시는 네. 타이밍, 네. 매매 타이밍 제가 매매 기술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번 강의 주셨죠. 그거 우리 3프로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해가지고 책이 이번에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이번 주에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방송 한번 했던 그런 내용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자꾸 지금 드리냐면요. 네. 제가 나중에 이거 이제 광고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무조건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3,266 갔다가 3,100 포인트 가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보시면 지금도 이런 얘기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 반도체도 올랐던 것 중에 일부는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빠지고 있어. 이거 왜 이러냐? 나 이거 계속 들고 와야 되냐? 주식이 계속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물론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시황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요번에 느끼셨겠지만 중간중간에 또 느끼셨겠지만 네. 전체적인 시황에서 한 번쯤 팔고 또 한번 그 순환을 타면서 또 다시 또 타이밍이 왔을 때 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내가 마음 안 졸이고 수익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네네. 근데 그 타이밍을 모른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공부를 해서 내가 좀 안다면은 네. 내가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죠. 사실 지금 드릴 질문이 많은데 지금 그 말씀을 주시니까 네. 네. 타이밍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오실 때마다 하는 10분 중에 한 7, 8분 늘 그런 말씀하세요. 네.
타이밍은 네. 신도 모른다. 네. 그 누구도 어떤 전문가 와도 모른다. 네. 이거는 모른다고 전제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부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어떤 주식이든지 그 주식이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내려갈 거야라는 시그널을 줘요. 그런 시그널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거래를 좀 하시면 되는데 너무 우리는 모른다고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그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저명한 뭐 돈 엄청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 옛날에 다 데이트레이딩 했고 타이밍에서 매매했어요. 다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분이 장기로 네. 코카콜라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갖고 가시잖아요. 네. 애플도 엄청나게 가져가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분도 애플을 지난번 일부 팔았잖아요. 네. 판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다시 사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이 없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가 보더라도 네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년 주기든 5년 주기든 3년 주기든 타이밍이 있는 거고 네. 짧게로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들고 가서 그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 그러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약간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났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냥 저는 그렇게 들려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저평가 삼성전자 이런 거 아직 저평가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종목들이 한 거의 3년치 5년치를 미리 땡겨와서 가격이 올라와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지금 멀티플이 28배나 된대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평가예요? 싸게 사야 된다면서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든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비싸요. 주식들이. 근데 지금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서 제가 수익을 낼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네. 각 주식별로 내가 싸게 살 타이밍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시황에서 타이밍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내가 어느 정도 매매 전략이나 매매 타이밍 이런 공부를 가지고 제공하면은 대응을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제 좀 심지겨야겠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월 15일이 뭐 저점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가격이 적어도 시간이 아닌 가격이 충분히 매매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아무리 봐도 내가 살려고 하는 친구가 예. 역사상 최고가인데 예. 이 가격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이제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네. 투자의 역사적인 구루의 책들을 보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네. 배워서 흉내내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은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이제 네네네. 책을 틈날 때마다 많이 보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또 해서 바닷가에 지하에 또 뭐 있고 이런 표현을 네. 쓰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떨어진 주식이 정말 애가 털 정도로 많이 떨어진 주식이 네.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사서 언젠가 오르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요? 애가 탈 정도로 떨어진 주식을 사지 말라 그래요. 그분은.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그게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시그널을 분명히 준다니까요. 종목들은. 그럴 때 내가 사야지. 떨어져 내가 바닥이라고 샀는데 지하야. 이런 분 그런 경우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 그냥 싸다고 그냥 사거나 아니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났는데 이제 사면 되지.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너무 부르겠습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야 이제 최저점에 사고 싶지만 사실 그 최저점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그 타이밍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지만 최저점인지 아니면 하여튼 굉장히 저가에서 뭔가 이게 올라가는 시그널 꼬리를 드는 시그널은 분명히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 그럼 최고 맥스의 이익은 아니더라도 꽤 맥스에 가까운 이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네. 매수 타이밍이 있는 거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까지인지 아니면 지금이 어깨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다시 떨어질 만한 시그널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더 이상 오르기 힘든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보인다면 네. 그때가 매도할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일단 사고 죽을 때까지 팔지 말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단 그냥 우리 상투에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점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경우인데 제가 오늘 지금 섹터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연관돼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보고서들 보면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팔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아냥거리면서 네. 전문가 비아냥거리고 애널리스트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오늘 제 디너쇼라고 하니까 말씀을 고백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방송을 할 때, 방송을 할 때 제가 어떤 종목을 되게 좋게 보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야, 이거 한 2, 3년만 있으면 이거 위로 업사이드 엄청나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 이제 좋은 주식이 될 거고, 보상을 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의 대부분 지금 좋은 섹터에 지금 좋게 주식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밑에 있는 주식을 얘기했다가 지금 얘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주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욕먹어요. 그런데 그게 더 빠져. 그러면 정말 큰 욕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주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소위 그 이 외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틀릴 수 없어요. 틀리더라도 남들하고 똑같이 틀려도 욕 덜 먹는 거거든요. 아,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딴 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윤조 센터님, 센장님 정말 존경스러운 게 자기 의견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자기 의견이 확실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독자적으로 틀리지 못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요. 실전 투자에서는 제가 주변에 지금 돈이 굉장히 뭐 수백억씩 수천억씩 거래하시는 전문 투자가들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지금 막 날아가는 주식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분들은 뭐가 더 싸냐. 남들은 신경 안 쓰지만 다음에 뭘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이 괴리가 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좀 욕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막 움직이고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얘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방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인의 판단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잘 거래를 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꼭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불을 뿜는 피를 토하는 호소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좀 질문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산업별로 좀 궁금해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은행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시 은행 쪽은 저는 은행주가 앞으로 제일 우리가 무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고 무난하게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제가 왜 무난하게 표현을 쓰냐면요. 예. 가장 핫하지는 않더라도. 위험이 좀 덜하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은행이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왜 그렇게 보는가를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2, 3주간 보면요. 네. 가장 강했던 섹터가 어디냐면은 철강금속 뭐 은행 우주창고 건설 이런 인프라 쪽이 굉장히 강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소위 경기 민감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난 1주 동안 가장 약했던 데가 어디냐면 코스닥 150입니다. 섹터로 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이거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제일 약한. 예, 약한 데가. 네. 그 다음에 전기전자고 그 다음에 의료정밀이었어요. 의료정밀? 네, 의료정밀이었습니다. 의료정밀은 뭐예요?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예, 뭐 오스템 임플란 이런 데가 의료정밀인가요? 예, 거기는 좀 올라왔는데 그 네. 나머지 쪽부터 좀 이제 약했습니다. 의료기기 이런 데 쪽이요. 그랬고 강세 테마에서는 음식료, 섬유보, 건설, 금융, MCU,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 굉장히 많이 오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조선기자재를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지금 좋으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목을 잘못하면 또 상태에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잘못 들어가면. 예. 지금 잘못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요번 시장을 보니까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냐면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신재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성장주들. 네. 네. 얘네들이 사실 위에서부터 약간 멈칫하면서 얘들이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소위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라고 했던 섹터들이 또 올라왔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얘들이 아닌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미 성장주는 지금 성장주가 움직이기에는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하니까 얘네 쪽이 움직일 것 같고 자칫 들어갔던 물릴 것 같아. 이쪽이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이라고 하면서 철강, 조선화학 뭐 이런 들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거 쫓아가면 좀 물릴 거 이것도 잠타면 상태에 걸릴 것 같고 야 그러면 요 사이에 피해서 갈 게 뭘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수주에 있는 것 중에 중용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그 뭐 시황 얘기하는 거니까요. 오늘은 제일 셌던 데가 어디냐면요. 제약바이오가 제일 셌고요. 오늘이요? 예, 오늘 네. 제일 셌고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편의점, 그 다음에 타이어, 그 다음에 홈쇼핑,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오늘 셌어요. 그럼 잘 보시면요. 영화라면 극장? 예, 극장 이런 것들이요. 네. 예, 배급사 이런 것들이요. 네네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맨날 주장했던 얘기를 많이 거론했던 성장주, 가치주 얘네들하고 좀 벗어나 있죠, 얘네들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쪽으로 좀 시장을 이렇게 눈을 많이 돌리자면은 지금 미국은 소비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쪽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동하는 측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엄청나게 낮지만 결국은 주식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백신을 여기서 CMO에서 뭐 개발을 뭐 만든다 이런 얘기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쪽의 주식들이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이제는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덜 오르면서 업사이드가 있는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은행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가 오를 거 아니에요. 경기 민감주가 오르면서 소위 원자재니 이런 것들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 오르면서 뭐 철강조선 이런 것도 올랐어요. 근데 은행주도 물론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사실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가장 수혜라고 하는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거 수혜라고 하면 은행이죠. 거기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 수혜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은행주들의 차트를 보면 얘네들이 아래에서부터 예를 들어 요즘 차트는 다 월봉, 주봉,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나. 얘네들은 아직까지 자기네들의 실적 대비, 실적 대비 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폭이 가파르지 않아요. 네. 아주 추세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보다는 네. 수익을 줄 수 있는 아주 그냥 화끈한 수익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은행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3, 4% 뭐 한 5% 뭐 이런 건 그 정도는 더 봐야죠. 그 정도면 더 봅니까? 예, 주식을 주식을 내가 이익을 5% 10% 내고 주식을 만약에 하실 거면 네. 하지 말고 그냥 현금 있는 게 낫습니다. 주식은 왜냐하면 하루에도 30%씩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에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업사이드가 꽤 있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있는 것들을요. 그러니까 은행하면 이렇게 별로 이익은 그냥 한 5% 나오면 잘 나오는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근데 굉장히 추세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미국은 은행이 아주 가파르게 지금 현재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네. 저 이제 중국 얘기를 중국은 좀 어려우니까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중국 얘기를 좀 안 드리는데 네. 중국이 전 세계 국가에서 못 오른 국가 중에 중국도 못 오른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국이 만약에 오르면 은행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이 오르는 거는 지금 구조조정 끝내고 시장 개방이 되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장 개방이 되면 외국자분들이 들어와서 은행주부터 삽니다. 금융주부터. 그래서 은행 금융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중국 공상은행. 중국 걔네들도 은행주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주 중에 큰 은행부터 가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딱 종목을 잡고 찍으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네. 연동하면서 우리의 은행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주 전체로 보면 예. 은행 있고 뭐 증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보험사들도 있을 예, 예. 거고.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 쪽이 조금 더 괜찮아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지만 네. 왜 증권사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네, 네. 왜 그러냐면요. 증권사의 수익이 네. 수익이 이렇게 꾸준하지 않고 네. 약간 시황산업이라서 굉장히 좋았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적자라고 이러진 않지만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기복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권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믿음이 덜한 거고요. 은행은 정말 꾸준하게 이익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행주가 더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진짜 전 뭐 상관없는데 혹시 그 5G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 요즘에 뭐 6G까지 얘기를 막 많이 하던데요. 6G는 안 됩니다. 글쎄 아직. 5G도 안 했는데 무슨 6G를 갑니까? 네. 6G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요즘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 그것 역시도 저는 네. 제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려서 저는 애널리스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5G도 두 번의 고점을 찍었어요. 5G가 두 번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네. 2017년도에 반도체 뜨고요. 2018년도에 대북주 뜨고 2019년도에 5G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2019년도. 그렇게 19... 오래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깊게 빠졌다가 작년 하반기에 또 다시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때 어떤 종목은 전고점까지 왔고 어떤 종목은 전고점 못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 역시도 그 다음에 5G가 상용화되면서 실제로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가시화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넘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G가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실적이 늘어나는 이익이 늘어나는 시기가 오지 않을 거냐? 네.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시장의 돈이라는 게 지금 당장에 더 이익이 나와서 나한테 수익을 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 좀 쉬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시 갈 때는 그러니까 쌍봉이 있었잖아요 네. 이전에 네. 그 쌍봉을 넘어서는 혹은 그까지는 못 가는? 당연히 근데 그 넘어설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주식을 볼 때 네. 어떻게 많이 보냐면요.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추종하면서 그 기업이 추종하면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5G가 이게 통신이 무선 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금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가장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과거에 있는 PC에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가 아닌 모든 웨어러블이라든지 모든 가전이라든지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들이 그 시스템 반도체 적재의 적소의 반도체들이 지금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통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들어가야죠. 네,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성장은 분명히 맞잖아요. 분명합니다. 분명히 맞는데 네. 지금 거기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웨어러블로 워치는 있지만 네. 뭐 아니면은 뭐 좀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 기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아. 지금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거기에 5G 통신이 들어가고 무선 통신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가시화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먼저 좀 깔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저 자동차 쪽 한 번만 좀 여쭤볼까요? 자동차? 아니 근데 자동차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 자동차도 그런가? 성장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자동차 그러면은 당연히 디젤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솔린은 이제부터는요. 힘들죠. 전부 다들 이제 뭐 전기차 한다고 하니까. 에, 에, 에. 저는 솔직히 수소차는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 공부. 수소? 예, 수소차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소전지는 아직 조금 먼데. 예, 잘 모르겠고요, 예. 거기는. 예. 근데 전기차는 이제 과시가 됐고 2030년, 35년도에는 뭐 거의 대부분 전기차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예. 그래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왔고 거기에 관련된 자동차도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2차전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는 어느 쪽으로 좀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이제 차체도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 플라잉카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네? 차체도 가벼워야 되고 네.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 전에 거랑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달라지는데 연동하는 기업들, 신기술을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그런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똑같은 자동차라고 다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아. 그중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자동차 부품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현대모비스, 만도, 한호시스템 뭐 그 밑에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걔들 중에서 독특하게 뭐 어떤 한 곳을 굉장히 잘해서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차량 경영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차량 경영이 굉장히 나올 것 같고 당연히 자율주행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치고 나가는 이제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는 그동안에 전기차들 뭐 빅메이저들이 해외 메이저들이 좋아진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나라 완성차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 쫓아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아, 이게 이제 산업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촌이 막 급하게 네네. 선회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땐 산업이 어떤 큰 저 터닝을 할 때 네. 순서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장비 회사, 예. 아니면 뭐 부품 회사, 예. 소재 회사, 예. 아니면 뭐 완성차 회사, 예. 좋아지는 순서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장비 부품부터 좋아지죠. 장비 부품이 먼저 네. 좋아지죠. 예, 예, 항상 그랬죠. 완성차는 나중이라고 봐야 예, 항상 되겠죠. 항상 예, 나중에 옮겼죠. 그러면 또 예. 잘못 선택했네요,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랬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은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피를 토하는 이 불을 뿜는 각혈 디너쇼 월요일 특집 박병창 특집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질문들 많이 여러분의 도움이 된 이야기들 최대한 많이 좀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장님께서 오늘 저녁 방송 나오시면서 아, 요 얘기는 우리 청취자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얘기가 혹시 좀 있을까요? 몇 가지 써왔는데요. 네. 아까 제가 우리 그 보고서를 볼 때 주의점 뭐 이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여러 방송에서 추천 종목을 들을 때, 아 추천 종목 아닙니다. 관심 종목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들어야 되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페드에서 주식시장 단기 급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 우리 그 아침에 뉴스 사면서 혹시 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런 게 네. 그런 게 있었고, 아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렇게 지금 옐런 장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 지금 이 경제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시장에 이렇게 너무 빨리 자산 가격이 오르고 상품 가격이 오른 것에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아랑곳도 않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께 그냥 저도 똑같이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 저분 괜찮은 분인데 저분이 얘기하는 시황이나 저분이 얘기하는 종목의 목표가를 들으실 때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더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는 상 고점이야 이쯤이면 생각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런데 더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쯤이면 이제 이건 저평가야. 이제 여기선 사도 돼라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내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해보면 네? 주식시장은 심리와 연동된 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심리를 보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할 때. 이 보면은 전체적인 그럼 제가 전문가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전체에서 보면은 악재 뉴스가 많은데 이상하게 더 올라가 계속. 네. 더 올라가고 네? 또는 뭐 밑에 이제는 바닥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더 떨어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시점에서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그러한 숫자들이나 그분들의 얘기는 정형화된 수치와 개수 지표를 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주식시장하고 약간 괴리가 시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 경험적으로 볼 때 네? 많은 보편적인 의견들이 이제 거의 좀 오지 않았냐로 걱정하기 시작을 하면 머지않아서 정말로 이제 고점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이게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제는 팔면 안 돼. 그래서 팔지 않아서 나는 갖고 있었는데 아 이제는 사도 되고 샀는데 더 빠졌어. 그래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터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황을 들으실 때 특히 우리 뭐 저도 시황을 맨날 말씀드리지만 네네. 옐런 장관이나 아니면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월가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페드에 있는 의장들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그분들의 얘기가 보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좀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은 아랑곳 하지 않아. 뭐야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부분을 꼭 내가 전체 투자 전략의 기본 개념으로 좀 바탕을 깔고 가면서 시황이나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좀 그 합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그 뭐 컨센서스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주된 의견들이 네, 네.
시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네. 그래서 샀더니 더 빠져. 그래서 배신감 네. 느끼거나 이럴 게 아니고 네네. 시차가 현실의 투자에서는 분명히 시차가 존재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네.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우리 종목도 똑같아요.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요. 어떤 섹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2차 전지 뭐 더 간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한쪽에 또 우려의 목소리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뭐 더 간다고 하니까 뭐 괜찮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있다가 못 가면 다행인데 또 밀려요, 이렇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자, 여기가 딱 고점이야, 여기가 딱 저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요. 네네네. 모든 사람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그들이 얘기할 때, 여기 때 보편적인 컨셉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네. 대체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주식 투자에서는 현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갈 거야 했던 우리 이제 그 예외되는 종목들 당연히 있겠죠. 네네.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시차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괜히 그 시차 없이 잘못 판단했다간 또 더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야 오른다더니 떨어지네 아닌가비 하고 팔하면 그때가 진짜 저점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매매하시는데 반드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한 각혈 디노 씨 어떠십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아주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 괜찮으셨어요 오늘? 네, 뭐 아무거나 질문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섹터나 종목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라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변명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어떤 얘기를 듣든 간에 본인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인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한 번만 딱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네. 좀 맞춰가는 거거든요. 본인의 투자 전략으로 하면은 주식이 우리 남 핑계 대고 남 욕한다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식이 네. 재밌어집니다. 주식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알아야지 떨어지면 아 땡큐 난 더 사야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올라가지만 야씨 뭐 야 니들 사라 나는 여기 팔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면 투자가 좀 더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지하게 답답하잖아요. 매일매일 시황이 이번에 상투 아니냐. 여기서 팔면 더 오르면 어떡하지? 여기서 사는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맨날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투자 전략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고재미를. 예,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프로에서 맨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보면은 이제 시황 얘기하고 종목 얘기도 많이 하고 섹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략 얘기 쪽에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1시간 한 15분 정도를 함께 해봤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특별한 기획도 여러분 나쁘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모두 좋으셨다면 소리 질러. 네, 고맙습니다. 많은 여러분의 환호 소리가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러면 정프로의 기획 여러분 칭찬할 땐 아끼지 마세요. 그 칭찬 아껴뒀던 뭐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예, 그런 칭찬은 댓글로도 좋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같은 버튼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으니 얼마든지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한 이 특별한 시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 잠시 전한 말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